황당한 교육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야? 어리숙하고 인간미가 있는 듯 보이는 캐릭터이지만 내래서 수갑아무리게 조심하라 그랬지.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누구보다 뛰어난 직관력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인물.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? 그런 궁금증들이 계속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했어요. 처음으로 북한 사투리를 해야 되고 중국어 대사도 힘들더라고요. 누구보다 민첩하고 액션을 할 때는 정말 엣지 있는 액션을 하자고 생각을 했었어요. 우리는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. 폭탄 제거반에서 중책을 맡은 그 팀의 리더 조인창이라는 사람이고요. 전역을 며칠 앞두고 나서 이제 민간인으로서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차에 작전 떨어졌다. 부대 복귀야. 네? 작전에 들어가게 된 상황을 맞이하죠. 여기 조인창입니다. 전문적인 전투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더 유연한 인물을 그려내려고 했고 점점 이제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그 인물을 완수해 나가는 그런 인물로 성숙이 된 것 같아요.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. 백두산 화산 연구를 많이 한 전문가입니다. 지질학 교수이기도 하고 몸보다는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캐릭터고 평소에 안 쓰는 말들을 많이 사용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했는데 TNT 규모 600킬로톤의 인위적 폭발 가능한 과정이었습니다. 네, 즐겁게 촬영했습니다. 자연스러운 생활 유머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 이대로라면 3차 폭발 이후에는 아마 철의 6점을 넘을 거예요. 네, 테이크마다 조금씩 다르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. 필요하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. 자기의 일의 본분에 열정적인 캐릭터인데 감히 생각지 못한 제안을 할 수 있고 국정원 1차장이 브리핑하겠습니다. 굉장한 강단이 있어야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. 밀어붙이는 에너지는 강하지만 차분함도 유지해야 되고 전유경만의 재치를 발휘하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전진하는 모습은 여태까지와는 다른 강함이 있죠. 그래서 더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죠. 너 내가 그동안 약속 안 지킨 거 다 퉁쳐줄 테니까 듣지 마라. 자신을 위해서 또 은창과의 약속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강인한 인물입니다.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니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실제 같은 현장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몰입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. 진짜 그런 재난이 오면 지영처럼 씩씩하게 헤쳐나갈 용기가 생길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